가끔. It is said. 자, 뭐뭐라고들 말한다. 이런 정도로 보십시오. 가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these days, 요즘, 최근, 가끔 이제, 요즘 최근 이렇게 말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 접속사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global warming이라는 것은, 말은 반면에, 자,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위협이죠. 투에게 most peoples, 모든 대부분의 민족들한테는 위협입니다. 그리고 사회에는 위협이죠. On this planet, 이 행성에 있는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there will be winners. 비는 있다. 있다. 뭐가 있냐? 위너 승자도 있대요. As always 뿐만 아니라 루저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승자도 있고 패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승자와 패자가 온난화에는 지구 온난화에는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는 거죠. 둘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너스 먼저 보겠습니다. 승자는 might include 포함하는 거죠. 마이튼 추측이죠. 약한 추측이죠. 포함을 할 수도 있어요. 노즈, 사람들을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살고 있는 사람들. High cold region. 높고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죠? 가르치겠습니다. 자, 그 지역에서는, 따뜻함이라는 것이 will shorten winters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그 겨울을 이게 짧게 하는 거 줄이는 거죠. 겨울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따뜻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지구 온난화겠죠. 그리고 brighten summers 되겠습니다. 여름을 어떻게 한다? 여름에 활기를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승자. 추운 지방 사람. 자, 러시아가 되겠습니다. 그럼 러시아는 추운 지방이잖아요. 그죠? 승자네요. 러시아는 in particular, 특히 러시아는 might see gains 되겠습니다. 볼 수도 있어요. gain이라는 것은 이익을 볼 수도 있군요. 뭐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냐면 글로벌 워밍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땡땡. 그게 뭐냐? The decline of Arctic ice. 이거 Arctic은 극지방이죠. 극지방에 있는 ice, 이 얼음 되겠어요. 얼음, 그죠? 이것의 decline은 감소, 명사죠. 감소라는 것이 would often 첫 번째, would free 두 번째, 세 번째는 would soften. 이게 세 번째죠. 세 가지를 하게 해줄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 submarine 이것은 바다 형용사입니다. 바다 속에 있는 energy reserves. 이거 리저브가 원래 보유량, 매장량 뭐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냥 이걸 합쳐서 그냥 비축 에너지. 바다 속에 있는 비축 에너지를 exploitation. 이게 뭐 약탈 뭐 막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걸 수거로 쓰였어요. 어떻게 쓰였냐면 이렇게 쓰였어요. 자, open, 뭐뭐, to, ,뭐뭐를 채굴할 수 있게 하다. 뭐, 이런 정도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닷속에 있는 비축 에너지를 채굴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free 동사로 쓰면 해방시키다는 얘기죠. 얘는 이제 해방을 시킬 겁니다. 그죠? 에, ice bound 이렇게 얼음에 갇힌 이게 이 바인드인데 묶는 거예요. 그래서 묶여진 거 얼음에. 그래서 얼음에 갇혀 있는 포르츠 항구들 되겠습니다. 항구들을 해방시켰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방시켰냐면 내비게이션 항해 되겠습니다. 항해할 수 있게끔, 그죠? 항해 용도로 이런 얘기죠. 항해할 수 있게끔 얼음에 갇힌 항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soften 되겠습니다. soften이라는 것은 좀 그 누그러뜨리는 거죠. 누그러뜨리다. 얘기죠? 그래서 이게 soften은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부드럽게. 또 여기서는 누그러뜨리는 거죠. 하시는 혹독한 거죠. 환경 시베리아의 혹독한 환경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 러시아 승자 러시아인데 그래서 러시아는 어떤 이익을 보게 되냐면 V1, V2, V3의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알겠죠? 자, but 그런데 러시아의 hopes 희망이라는 것은 were damaged 피해를 봤군요.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러시아가 이제 이렇게 V1, V2, V3 희망을 했는데 피해를 입었어요. 자, by what happened in 이거 되겠습니다. 위하여 뭐에 의해서 발생한 거죠? 2010년도에 그죠? 발생한 곳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Forest fire, 그죠? 그 산불이죠. 이거를 산불, 산불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during searing summer heat 되겠습니다. Searing이 타는 듯한, 그죠? 여름에 그 열 기기 동안에 열 동안에 그 산불이라는 것이 destroyed 얘가 파괴했군요. 뭐를 파괴했을까? 전체를 파괴했구나. 마을 전체를 파괴했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50명 이상의 사람들 죽이고 left 남겨두었군요. 수천 명의 홈리스, 그죠? 홈리스는 이런 거죠. 지범 사람들. 그리고 enveloped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죠. 요렇게 뒤덮은 겁니다. 뒤덮었어요. The capital 수도죠. 바로 모스크바를 뒤덮었습니다. 뭐로 덮었냐면 이 유독한 거죠. 유독한 스모그로 덮었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자, 러시아가 있는데 승 여기서는 러시아의 피해 V1, V2, V3, V4 이런 피해도 또 보게 된 거죠. 자, 그 마지막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Climate change, 기후의 변화는 자, rarely comes without a price tag. Price tag은요? 요거는 가격표입니다. 자, 여기 해석을 주의하십시오. Rarely comes without 되겠습니다. Rarely는 거의 범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Rarely comes without은 무슨 말이냐면 뭐뭐 없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뭐뭐와 함께 온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가격표랑 함께 온다는 얘기죠. 기후변화라는 것은 가격표와 함께 온다. short와 long range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단기적이던 long range 길 그죠? 장기적이던 간에 그죠? 이렇게 단기적인 쇼트가 먼저 있으니까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마지막에 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냐면, 기후변화는, 그죠? 기후변화는 반드시 가격표, 그러니까 뭐지, 대가를 지불해. 반드시 기후변화는 대가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 대가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 대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냐면, 어떤 피해 같은 거. 피해가 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